어제부터 계속 회전초밥이 땡겨서 검색 열심히 검색을 하다가 바로 뒤에 보시면은 모든 접시 1,500원인데요 빠르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어 지느러미. 아, 몸이 뱃살 초밥 올라갑니다. 네. 아, 몸이 뱃살 초밥 올라갑니다. 그건가요? 도미 뱃살이? 왜 다들 가시고 우리만 남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나와 있는데요. 어제부터 계속 회전초밥이 땡겨서 검색 열심히 검색을 하다가 또 굉장히 초가성비의 초밥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뒤에 보시면은 모든 접시 1,500원인데요. 여기가 원래 1,300원이었대요. 근데 200원이 올라서 1,5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1,500원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얼마나 저렴하고 맛있을지 가성비인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1,500원 회전초밥 스시나마 식당 내부로 들어왔고요. 제 옆에 보면은 레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레일 위에 회전초밥들 굉장히 종류도 많고 다양한데 빠르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이 지나서 왔는데도 손님분들이 굉장히 많은 맛집이라서 저건 오늘은 조용히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초밥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그치? 너무 좋아. 여러분,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다른 분들도 드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안녕, 안녕. 지느러미다. 광어 지느러미.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왜 안 와? 뭐가 계속 추가되는데? 왜 자꾸 맛있는 게 계속 나오는 거야? 내 사랑 연어 먼저. 연어. 입에서 살살 녹아요. 광어 지느러미. 아, 역시 광어 지느러미는 식감 깡패. 간장 새우인데 새우살이 굉장히 통통해요. 와, 완전 탱글 그 자체. 아, 몸이 뱃살 초밥 올라갑니다. 네. 아, 몸이 뱃살 초밥 올라갑니다. 네. 네. 나 신났어. 와. 새우 직화향 장난 아니다. 불향. 그건가요? 도미 뱃살이? 요거는 광어, 요거는 광어 지느러미. 광어, 광어 지느러미는 때깔부터 달라. 그리고 광어는 두 피스고, 광어 지느러미는 한 피스야. 그러니까 늘 어딜 가나 그래. 광어 지느러미는 한 피스만 올라가.
비싼 부위야. 이건 뭐지? 이거 두 개야? 네. 식감 완전 쫀득해. 사장님 혹시 이거 무슨 초밥이에요? 숭어입니다. 숭어야? 네. 맛있어. 되게 식감이 쫀득쫀득해요. 이게 도미 뱃살. 광어 진수염이랑 식감이 비슷한데? 나 이거 좋아해. 타코 와사비. 방어, 방어. 색깔 봐. 새우튀김 방금 튀겼나봐. 먹어야지. 아,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 봐. 이게 깻잎에다가 회가 올라가져 있는데? 회? 이걸 그냥 싸먹는 건가? 이거 되게 특이해요. 초장도 들어가 있고, 깻잎 위에 양파랑 밥이랑 올라가져 있거든요? 야, 맛있는데? 이거 뭐야, 약간 우리 회에 깻잎 싸먹잖아. 약간 그 느낌이야. 맛있어. 아, 이 소고기 불량. 미쳤다. 이거 뭐지? 이거 뭐 구운 건데. 사장님, 이거 이름이 뭐예요? 구운 건데? 나오는 광어예요. 광어예요? 이게 생선 타닥기인데 광어를 구운 건가 봐요. 와, 분량 장난 아니다. 맛있어. 그냥 광어는 약간 좀 쫀득하면서 그런 식감인데 구우니까 그냥 입에서 녹는데요? 부드러워요. 왜? 이거 뭐지? 뭔가 되게 희한하게 생겼어. 뭐지 이거?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이게 뭔가요? 게살구이라고요. 안에 게살인데 그때는 생선처럼 많았어요. 아, 오, 진짜 여기 안에 다 게살. 되게 처음 먹어보는 신박한 메뉴다.
와. 절대 내가 젓가락질을 못하는 게 아니야. 굉장히 절였으니까 그래서. 자, 방어 가마살 초밥 올라갑니다. 네. 자, 방어 가마살 초밥 올라갑니다. 잡채. 방어 가마살. 두께와 윤기가. 어디가 파인애플? 메론도 있다. 어, 메론도 있어? 그럼 난 메론 먹을래. 난 메론이 더 좋아. 메론이 이렇게 조그매. 아, 근데 여기 초밥 종류 되게 다양하다. 그치? 엄청 다양해. 여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먹는 맛이 있네. 아, 근데 회가 진짜 신선해. 있는데 또 죽어? 아 맞다, 깜빡했어. 먹으면 되지. 난 파인애플을 먹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한 번 해. 제발 달게 해주세요. 합격. 매번 느끼는 거지만 과일은 초밥집에서 먹어야 제일 맛있어. 약간 초밥이 살짝 많이 먹으면 느끼한 음식이잖아요. 느끼한 거 먹다가 프레쉬하게 과일 먹으면은 너무 맛있어요. 입이 청량해지는 느낌이야. 타닥기 너무 맛있어. 타닥기 초밥 올라갑니다. 어? 통했다. 나 아까 그거 또 먹고 싶다. 깻잎. 사장님. 네. 그 깻잎 싸먹는 거. 네, 두 개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바디랭귀지 다 통한다니까? 깻잎 하면 사장님 척하면 척 알아들으시잖아. 아, 메론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이 정도 그냥 메론을 한 통 사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깻잎 매워. 우와. 아, 야, 매워. 아, 형아, 형아 너무 아파. 여러분 여기가 망원시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 먹고 망원시장 갈 거예요. 그 영상은 없어요. 멱따가 저를 버리고 가요. 멱따야 같이 가. 뿌링클 호떡 먹고 싶어. 아, 뿌링클 호떡도 먹고 싶고 떡갈비도 먹고 싶어.
다 사가자. 그래? 다이어트 한다더니 뿌리 크고 똑같은 소리 하네. 안 하는 거 아니었어? 네, 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 아, 하고 있는 거였어? 조용히 해. 새우튀김 먹고 싶은데. 사장님. 네. 새우튀김 두 개만 해주세요. 새우튀김이야. 네. 여기 새우튀김 새우 즉석에서 튀겨주시는데 완전 맛있어요. 이거 심호흡하고 먹어야 돼. 내가 아까 고추냉이 많이 찍어서 그런가? 안 찍고 먹어봐야 돼. 와 진짜 제가 지금 코가 좀 막힌 상태인데 아 코가 뻥 뚫린다 진짜. 와, 와 이게 맞아? 아 오늘 좀 귀여운 것 같아. 감사합니다. 자, 갓 튀긴 새우튀김이 나왔어요. 와, 너무 좋아. 아, 뜨거워. 아, 겁나 뜨거워. 그때 엄청나게 힘들었다. 아, 너무 뜨거운데? 와, 그러니까 먹을 거야. 그러니까 먹을 거야. 이건 꼭 먹어야. 뭐라는 거야? 왜 다들 가시고 우리만 남았지? 아까는 빵가루 없지 않았어? 아니야. 안 돼, 궁금한 거 못 참아. 의문을 풀고 가야 돼. 사장님. 네. 이거 새우튀김이요. 아까 거는 빵가루 묻어 있었나요? 새우튀김 초밥이라고 했냐면은 그거는 빵가루가 없는 거고요. 네. 그거는 빵가루 있는 거예요. 아, 새우튀김은 다 빵가루가 묻어져 있는 거예요? 아, 아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너무 정신없이 먹었나 봐요. 아 새우튀김 좀 막 그냥 팍팍팍 먹고 싶은데 안 돼. 진짜 바로 튀겨가지고 나와서 너무 뜨거워요. 아 뜨거워.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스시나마에서 맛있는 초밥들을 먹어보았는데요. 일단 굉장히 가짓수랑 메뉴가 다양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초밥들이 회도 굉장히 신선하고 그리고 밥 양도 적당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제일 저렴한 초밥집이 1700원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원래 1300원이었대요. 근데 1300원에서 200원 올라서 1500원이 된 건데 솔직히 1500원도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만큼 퀄리티가 높아요. 여러분 제가 먹어본 바로는 진짜 퀄리티가 높은 초밥이에요. 그리고 사장님도 친절하게 대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만족했던 식사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식사를 하고 저는 망원시장에 가서 또 맛있는 먹거리들을 사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